친박 김진태 의원이 또 한 번 우리도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며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발언 이후 또 다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. 김진태 의원의 지휘 아래 모인 박사모 회원들은 마치 지금이 적긴 마냥 점점 그 수를 늘리고 있다. 김진태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애국 집회에 고생하실 분들을 생각하니 가만 있을 수 없다며 미리 자신의 SNS 계정에 우리도 100만 모일 수 있습니다. 그럼 내일 2시에 광화문에서 만나자는 글을 올렸다. 이러한 글로 미루어 볼 때 본인의 첫 발언처럼 촛불이 꺼질 상황처럼 보이지 않는다 판단한 것 같이 보인다. 언제라도 민심은 쉽게 변한다고 이야기한 거와 딴판으로 직접 소화기를 들고 그작딜 찾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촛불을 끄려고 하고 있다. 이러한 상황이 참 필자는 아이러니하다.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.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박사모 또한 그들만의 신념을 갖고 발언을 할 수 있다.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정부의 잘못된 행적을 이야기함으로써 지탄받았던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. 연예인 김제동 씨가 그한 이 아닌가 싶다. 그렇다면 국회의원 김진태 씨는 어떠한가? 그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. 그래서 그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진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.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랄 뿐이다. 100만 명을 넘어 200만 명의 촛불의 민심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생각한 그가 100만 명의 탄핵 반대 숫자를 우리도 할 수 있다. 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이미 지금의 촛불 집회의 엄중함을 그 큰 힘을 그도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. 그리고 박근혜 탄핵 반대 모임이 10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도 모이지 않는다면 그는 적어도 그 말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.